안녕하세요. 오늘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영무 파라드 호텔에서 영무 파라드 호텔 아트페어에 참여를 했고요. 오늘 지금 LCT 100층 건물인데요. 여기 지금 98층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98층을 올라왔는데, 뭐, 정말, 1분 정도라고 해야 되겠다. 급속도로 빠르게 98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지훈 작가의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의 어떤 풍경, 가장 잘 표현해내는 이런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와서 정말 좋은 곳 구경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스텔라, 아트 스텔라 갤러리하고 그 이지훈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 갤러리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아트스텔라는 컨텐츠 마이닝 그룹으로 아트 컨텐츠 아트 비즈니스 여러 가지를 보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여기 지금 전시 열리고 있는 이지훈 작가 작품 설명해 주시죠. 이지훈 작가님은 부산대학교 한국과 네. 전공으로요. 옐로우 컬러하고 블루 컬러 위주로 쓰시는 작가님이시고요. 보통 보시면 여기 달 하고 비행기를 보통 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하늘 색깔, 파란 색깔 컬러 위주로 쓰시는 작가님이십니다. 나이는 조금 33살 정도 되시고요. 작품 활동은 무궁무진하게 하고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이 지금 LCT라고 하나요? 이 건물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LCT는 부산에서 최고의 제일 높은 네. 전망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네. 부산에서 제일 높은 100층까지 이렇게 있는 LCT입니다. LCT 좋죠. 그러면 지금 화장이 1층과 98층에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1층 저희 1층에는 VIP 위주의 공간이 갤러리고요. 네. 2층은 이제 대중적이게 모든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네. 전시가 되어 있는 갤러리입니다. 98층에는 저희 굿즈샵, 아트스텔라 굿즈샵이 있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셔가지고 더 보시면 되세요. 네. 아, 여기는 쇼킹 브릿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리 루트로 밑에가 보이는 정말 아찔한 이런 공간이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네, 투명 유리. 네, 여기는 이원주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최문석 작가님 작품입니다. 최문석. 예, 아트 스텔라의 전시 공간이네요. 여기는 이상훈 작가님의 아그네 집을 수집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 되게 작가가 작품을 80개 도시 진짜 갔더라고요. 네. 대단한 작품이에요. 저 성이 그린 그 작가 아니에요. 아, 이상 이지훈. 네. 뭐 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80군데라고 했어. 우리 이렇게 여행 가면 이걸 많이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 문짝에도 많이 비치고 그러죠. 이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것을 담아내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더 트래블이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이상훈 작가. 11년간 1280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마그네틱. 네, 여기서 커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잠시 롯데타워도 이렇게. 그쵸. 바깥에서? 네, 서울시장에. 네, 그게. 네. 네. 저희는 일단은 야경 자체가 너무 예쁘고, 기분도 너무 좋고, 네, 언제든 오셔가지고, 창문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날씨가 좀 흐려진 건데, 날씨 좋은 날 체감해 오시면은, 네, 엄청.